별일 아니야. 서영아, 이거는 날벼락이야. 그것도 맑은 날의 날벼락. 6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영민이 아들이라고 나타나다니 상상이나 할 일이냐? 영민이는 꿈에도 몰랐던 일이야. 네가 이해를 좀 해줘. 영민이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저 이해 못해요. 영민 씨한테 아들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해요. 영민이도 몰랐던 일이라니까. 너도 영민이 잘 알잖아. 그러랬니? 영민이가? 저기 서영아, 그 애 내가 키우마. 조용히 키우마. 너희 결혼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내가 키울게. 그러니까 우리 영민이 용서하고 덮어주라. 어? 내가 이렇게 빌마. 어? 다른 여자랑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 제가 왜 용서를 해요? 제가 왜 이해를 해요? 널 만나기 전 일이잖아. 영민이도 몰랐던 일이고. 용서 못해요. 이해 못해요. 파혼할 거예요. 서영아, 안 돼. 파혼이라니. 안 돼, 서영아.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영민 씨 이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신비야. 아유, 우리 신비 오랜만이네. 응? 어이구, 아주 많이 예뻐졌네. 응? 서부인이 웬일이시대요. 어려운 발걸음 하셨네요. 죄송해요. 한번 온다 생각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는 것이 다 그렇지요. 뭐 다 내 코가 석잔지요. 차 드시지요. 아, 예, 고마워요. 사부인께 항상 죄송해요. 애를 맡겨놓고 나 몰라라 사는 것 같았어요. 글씨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네요. 놈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던디 허구한 날 돈벌이 나가는 딸년 덕분에 애복이나 하고. 지금은 그렇지만 신비 애비 교수 임명받고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겠지요. 어느 하세월에 그런 날이 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신비 애비 새학기에 전임 발령받는다니까. 전임되고 조교수되고 그러면 되죠. 젊고 건강하고 저희 부부 사이 좋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근데 신비의 미여수 내려간 거 아시고 오셨는가요? 오늘이요? 아침에 나가면서 그러던디요. 무슨 일로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여수 내려갔다 온다고. 제가 시간 나면 좀 내려갔다가 오라고 했더니 오늘 갔군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지금 막 톨게이트 지났어요. 왜 말도 없이 갔어? 말 안 하고 가서 몰랐어. 올라가서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운전 조심하고 잘 전해드리고 와. 올라오면 전화하고. 네. 그래.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